너구리에게 얻는 오 됐다 자 길이는 얼굴 여러분 이게 바로 길이는 너구리입니다. 자 길이는 너구리 이벤트 길이는 거대 너구리 이벤트입니다 이게 한 3주가량 이벤트라고 일단 게임에 접속하면은 가이드 퀘스트 달전 아이가 자동 지급된다 대표 이게 얘랑 대화해서 대표 캐릭터 설정 대표 캐릭터를 설정이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덤바튼 북쪽에 출몰할 길이는 거대 너구리를 혼내주세요. 마비노기 시간으로는 매일매일이겠죠? 덤바 북쪽 선문 근처에 출현한다. 얘를 잡으면은 이상한 이에카 솜사탕을 얻을 수 있다. 최초 1회 타격 시에 이에카 솜사탕을 얻고 그 이후로 10회 이내로 타격 시에 특별한 채집도구를 만들 수 있는 재료 아이템을 일정 확률로 획득한다. 펫 같은 거는 타격 횟수에 포함이 안 된다 하네요. 하이드라라든가 이런 것도 타격 횟수 포함 안 되고요. 진짜 몸으로 그냥 때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하튼 이번에 이렇게 해서 그 특별한 채집도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로 갖다 만들면은 이상한 이외카 채집도구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특징이 이거네요. 기본 채집도구의 채집 확률 증가. 랜덤 보너스 내구도 추가. 오, 랜덤 보너스 내구도 추가에다가 채집 확률 증가. 그냥 수제로 만든 것보다는 더 좋겠죠. 그래도 알반 헤로인 효과는 중첩되지 않으며 다른 채집 확률 효과는 중첩된다고. 아 이럴 수가. 아 요일 효과랑 다른 뭐 풍년가 효과랑 중첩된다는 거네. 자 다음 거 추석 연휴 온타임 이벤트. 자 온타임 이벤트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고요. 접속만 하면은 이 아이템들을 순서대로 짜라락 준다는 건데 매일매일 접속해야 하는 거예요. 일, 월, 화, 수 접속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라데카이 전투 경험치 포션 나왔는데 저거는 뭔지 모르겠고요. 이베 인챈트 보호 포션이랑 벨트의 엘리트 미션 저거 두 개가 제일 마음에 든다. 저거 두 개가 제일 마음에 드니까 저거 두 개를 써야겠네요. 너구리인지 뭔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벤트 퀘스트 여기네요. 달을 쫓는 아이 혹시 덤바튼에서 달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을 아세요? 전 알고 있지요. 헤헤. 빨리 절 찾아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라고 금방진 놈이 자식이 얘기를 했네요. 우리 밀레시안들은 이미 과거에 널뛰기를 통해서 갔다 왔건만. 여기 있네요. 어디 의상이나 한번 보자. 아 이분이 아니었네. 죄송합니다. 계속 미안합니다. 자 달을 쫓는 아이라고 해서 귀엽게 생겼네요. 얘입니다. 얘 유저 아니에요. 얘예요. 달을 쫓는 아이 얘기해볼까요? 안녕? 아니 안녕하세요. 전 매일 밝게 빛나는 달님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두갈달 근처에서 달 구경을 하다가 나쁜 너구리에게 아빠가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 만들어주신 이상한 이외카 솜사탕과 아빠의 물건들을 뺏기고 말았어요. 정말 정말 나쁜 놈. 흡. 아차 아빠가 험한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전 빼앗긴 물건을 모두 소중해서 꼭 되찾기 전에는 집에 갈 수 없는걸요. 그래서 제가 제게서 빼앗은 이상한 이베카 솜사탕을 먹고 갑자기 커다래진 너구리들을 쫓아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 걸 아빠가 줬단 말이야? 그런 먹고 커지는 아이템을 아빠가 줬단 말이야? 안 그래도 성질이 사나워. 어떻게 물건들을 되찾아온 적정이었는데 이제 덩치까지 커졌으니 괜찮으시다면 성문 근처에 있는 길이는 거대 너구리에 대해서 빼앗긴 아빠 물건을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자 도와준다. 오케이 알겠어. 자 이러면 이제 퀘스트는 승낙한 거고요. 이런 이벤트 문제 있는 게 우선 알려진 바로 하루 한 번만 10회 팰 수 있고 그게 현실 하루라는 문제이고 완성되는 곳 성공률 제한. 와 진짜 이번 이벤트 빡세구나. 하루에 10번밖에 안 된다고? 10번 때리는 거? 근데 그 10번 때려가지고 일정 확률 이내로 나오는 아이템으로 주워가지고 그걸로 또 이제 일정 확률로 왔다 성공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진 아이템이라고? 어메 참 게임 힘들게 한다. 너구리는 지령서로도 안 뜨고 직접 체이에 찾아다녀야 되고 뜨는 시간도 채널마다 다 틀리다고? 그리고 뜨는 시간도 또 다르면 또 어떻게 알아? 야 그럼 지금 돌아다녀야 돼 지금? 15채 자, 15채널 너구리에게 얻는 오 됐다 자 길이는 얼굴 여러분 이게 바로 길이는 너구리입니다. 자 때려 10번 때려야 돼. 한 번. 자, 두 번. 세 번. 에너지 좀 많은데? 자, 네 번. 다섯 번.
이게 뭐가 나오고 있죠?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한 번, 한 번 더. 그렇지. 아, 여러분 빠른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매너적으로 하면 이렇게 때려놓고 그냥 가면 되는데 매너가 없어 이렇게 그냥 다 했어도 이렇게 때릴 수 있다는 거냐. 그치? 스매시 한 대만 때려보자. 어? 뭐야? 오? 우와. 우와, 뜨는 시간 짱 짧아. 너구리 피가 많아. 피통 많아요. 글쎄요, 10번 충분히 때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제보에 의하면은 현실 시간으로 하루, 아, 너구리는 자주 뜨는 것 같다, 대신 짧다라고 하셨고요. 너구리에게 얻는 재료는 바로 거불이고. 아, 거울에 불과야? 그럼 이거 팔기도 힘들겠네. 자, 여기 나온 아이템들은 여기 이겁니다. 일단 이상한 솜사탕이 나왔고요. 먹으면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는데 일단 아직 안 먹을게요. 망가진 날, 핸디크래프트 스킬로 뭘 수리할 수 있다. 망가진 자루, 목공 스킬을 이용해서 수리할 수 있다. 방직 스킬을 이용해서 수리할 수 있다. 와, 이거 되게 수리를 해가지고 거래가 가능하다 하네요. 상당히 비쌀 것 같아요. 하루 10개밖에 안 뜨거든요. 자, 일단 한번 말라온 게 한번 제가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각근 먼저 하겠습니다. 퀘스트 보고 하라고요? 퀘스트 뭐 있어요? 어, 여기 있네. 자, 일단은 먼저 제가 이상한 200화 솜사탕을 대체해서 다시 한번 달 쫓는 아이랑 대화해보겠습니다. 얻으면, 이거 하면은 이상한 200화 기운이 담긴 조각 한 개랑 경험치 열매 나오네요. 아, 여기 이걸 보면서 해야 하는구나. 이거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거 퀘스트를 받으면요, 이벤트 퀘스트가 날라오는데 이거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럼 내가 막 목공을 먼저 해야 되는데 막 방직 먼저 해가지고 재료를 날릴 수 있단 말이야. 하루에 10번밖에 없는 소중한 이벤트란 말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 고마워요. 저 포포카니 안에서 큰일 날 뻔했네 이거. 거기다 성공률도 99%가 아니라고요? 아, 맞아요. 그 예쁜 빛깔의 솜사탕, 아빠가 저와 제 친구들 위해서 만들어준 건데 너구리 다 먹지 못한 모양이네요. 어, 감사의 의미로 솜사탕 가운데 드릴게요. 자, 임무 완수를 한번 눌러보면은, 자, 뭔가 나왔습니다. 일단 경험치 상승 포션 열매 나왔고요. 200화 기운이 담긴 조각? 자, 이상한 200화의 기운이 담긴 조각. 매직크래프트 스킬을 사용하면 특별한 채집 조각으로. 난 매직크래프트가 F랭크인데. 어, 좋아 좋아. 어, 물뜨거운 사이에 좀 약간 모였구만.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인 캐스팅까지 있어요. 나, 굿좋아 굿좋아. 아니, 두 개 만들어서 파는 게 낫나? 아, 이럴 때 만들자. 그래, 이럴 때 만들어야지. 언제 만들겠어. 가봅시다. 어, 89%까지 올랐어. 엄청 올랐네 이거. 파티 필수네. 자, 여러분 지금 수리된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거래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 류트 서버에서 거래 가격이 얼마 되는지 봅시다. 우와, 한 개에 25만원이야 우와, 장난 아닌데 이거? 이건요, 지금 팔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망설일 필요도 없어. 어차피 나중에는 또 재료 수급돼서 또 싸집니다. 지금 당장 파십시오. 이런 건요, 제가 여태까지 마비노기 하면서 겪어온 결과, 나오는 대로 족족 팔아줘야 됩니다. 이거 심지어 25만도 이거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망가진 날 한 개랑 은판 한 개라고요? 아유, 진짜 귀찮게 하네. 은판 어디 가서 얻어와 또. 아, 은판 사야 돼. 은판 시세 또 오르겠네. 아이고. 여러분 이벤트는 여러분들 머리를 잘 굴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벤트를 보시면서 이 돈과 물품이 수급되는 그 물 흐름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때 바짝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때가 여러분 돈줄이에요, 여러분들. 내 말 명심해라. 근데 은판 어디 갔어, 일단? 자, 은판이랑 망가진 날. 와, 이거는 파티를 해도 10%밖에 안 오르네요. 날 4개 갑시다. 10% 올랐습니다. 갑시다. 야, 이건 되게 어려운데? 내가 랭크가 낮아서 그래. 아, B랭크. 자, 수리된 날. 이거는 과연 얼마일까요? 이거는 얼마일까요? 20만. 자, 이것도 가격 쭉쭉 떨어지고 있죠? 자, 이것도 가격을 저도 5천만 싸게 해서 올려 팔아보십시오. 파세요. 파세요, 여러분들. 나오는 족족 팔아. 팔아, 팔아, 팔아. 어? 이거 심지어 수리된 자료도 이것도 불안한데, 이것도 왠지. 자, 팔아, 팔아, 팔아. 팔아버려, 팔아버려.
종종 팔아버리세요. 바짝 더 넣어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가죽 한 개를 위해서 방직으로 수리된, 오케이. 내가 일가끔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그렇지, 만들어놨지. 자, 99% 갑니다. 99%네, 그래도. 오케이, 자, 이건 가격이 얼마인지 볼까요, 한번? 야, 20만이네, 기본 다. 지금 제가 가격 올린 것들만 해서 팔면은 50만에다가 40대 80만에다가 지금 120만 벌었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다 팔리면, 이거 다 팔리면 120만원이에요 여러분들. 야, 지금 돈벌이 짭짤하다. 지금 이벤트는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당분간 던져 안 돌아도 되겠어요. 저는 이것만 해서 팔아도 먹고 살 것 같아요. 일단 퀘스트를 깼고요. 자, 한번 다를 존나 아니라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와, 아빠만큼 강해 보인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무척 빨라요. 이 물건과 이상한 이웃 가족을 위해서 매직크래프트라는 스킬로 뭔가 좋은 물건을 마구마구 만들 수 있다 들었는데 한번 도전해보실래요? 싫어요. 안해, 안해. 자, 이게 이상한 이웃카 달조각인데 이것도 거래 가능인가? 이거는 거래 가능 아니겠지? 아, 이거 아니네요. 여기서 나오는 그 특별한 아이템 과연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체진용 당근 능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은 이상한 이외카 체진용 당검이고요. 뭐 내구력은 내구력이 높은데 채집 성공률 10% 증가. 이거 되게 높은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아, 성공 확률이구나. 종이향 채집할 때 좋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장장력 도끼입니다. 자, 이것도 채집 성공 확률이 10 증가예요. 10%인지 10 증가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똑같네요. 일단 다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것도 채집 확률 10 증가. 야금술은 확실히 좀 약간 땡기네요. 수리비는 야금체랑 비교했는데 같다고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벤트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나온 이벤트, 너구리 이벤트, 초보들도 좀 운이 좋으면 돈 벌긴 쉬울 것 같아요. 딱히 어렵진 않아요. 일단 어렵진 않은데 랭크가 확실히 높다는 게 약간 조금 단점이네요. 물량 같은 게 하루 10번 이하라고 해서 만들기가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근데 초보분들이 돈 벌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합니다. 뭐 엄청 빵 터트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좀 약간 그래도 돈벌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이번 이벤트 알아봤고 전 다음에 또 다른 이벤트, 다른 패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